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지속 가능한 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소바. 우리 아이들이 자루소바를 먹을 수 있게가 되었습니다. 기후 위기로 메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. 남쪽에서도 자라던 사과가 기후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, 동해에선 생태가 사라지고 열대어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세계인의 음료 커피도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데요. 식물이건 동물이건 현실 생태계는 가혹함만 남아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. 지금처럼 인기 있는 식재료만 찾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식재료를 구입한다면 지속 가능한 소비는 끊어진다고 합니다. 그 대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겠죠? 저야 아이들이 소비할 때쯤이면 이미 없을 사람이라 제 소비에 대해 율리며 책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생활해도 되는데요.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지속 가능한 메밀의 소비를 예로 들면 화학비료를 줄이는 농법도 필요하고,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의 대비로 병충해에 강한 야생 메밀을 발굴, 보존해야 한다고 합니다. 조상님들도 드셨던 메밀을 보존하라는 것 같은데요. 아무 탈 없이 드시고, 오랜 시간 검증된 음식이라 우리 아이들도 맛볼 수 있게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. 요즘 수입식품들이 오염지역에서 수입되었니마니 믿지 못하겠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더욱 우리 땅에서 자라고 예부터 먹어왔던 음식을 찾아보게 됩니다. 기후위기의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우리들, 저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.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남들이 먹지 않는 재료를 먹으라고 합니다. 과잉 재배, 어획, 사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채소값이 올라 조심스럽지만 채소를 많이 먹는 것으로 고기 생산과 관련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과잉 생산은 산림과 탄소 배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. 아이들 세대가 자루소바나 생태탕을 소비하려고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겠습니다. 국산 생태탕도 먹고 우리 땅에서 자란 메밀로 만든 국수도 먹고 말이죠.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물려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아서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